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좌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요즘 뭐 공공장소, 버스를 타도 그렇고요. 지하철 타도 그렇고, 뭐 카페 가도 그렇고요. 공공장소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뭘까요? 스마트폰 보는 거. 아, 예. 맞아요. 가족 식사를 하는데도 스마트폰 보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을 만큼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스마트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정도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수시로 정보 검색도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버스 시간 언제 오는지 알 수 있고요. 또 지금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의 예. 제목이 뭔지도 알 수 있으니까 이 스마트폰의 편리함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신기한 별의별 애플리케이션이 다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숙면을 도와주는 뇌파 프로그램 앱도 있다고 하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던데 절대 익명을 보장해주는 SNS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인기 있는 앱만 봐더라도 네.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런 스마트폰 앱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내 의지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네. 또 생각도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네.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스마트폰 많이 들여다보면 바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요즘 기업에서도 창의적인 인재 그리고 복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만큼 쉽고 편리한 거 좋아하지 마시고 스스로 사고한 능력을 기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 저부터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오늘 잡정부센터에서 준비한 순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요즘 핫한 저비용 항공사 승무원 채용 정보 준비했습니다. 네. 판타스틱 면접 백서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또 출구 대기 시간에서는 제약회사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5월 10일 수요일 잡정부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취업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들고 왔습니까? 네, 오늘 가지고 온 첫 번째 소식은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 분들이 주목해보시면 재밌을 만한 소식입니다. 네. 이제 결혼도 하고 취업을 하면서 국내 외국인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고 있는데 그렇군요. 특히 공무원인데 이 외국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오오. 단체가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바로 경기도 안산과 수원시인데요. 예. 이들은 이 외국인 공무원을 채용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렇군요. 네, 보통 외국인 채용하면 뭐 IT 기업 아니면 원어민 선생 그렇습니다. 또 단순 노동에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외국인 공무원은 좀 독특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경기도 안산과 수원에 원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죠. 많죠. 네. 예, 많이 거주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산업 단지가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안산이 무려 8만 3천 명이고 그리고 수원은 네, 5만 5천 명이나 됩니다. 네. 전국에서 외국인 거주 통계를 봤더니 1, 2위를 각각 차지했는데요. 그렇군요.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언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별 채용은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면 외국인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중요할 텐데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네, 일단 안산시의 경우를 먼저 볼 텐데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 밀집 지역에 특별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대원 9명 가운데 2명은 파키스탄과 중국인으로 채용을 했는데요. 이 외국인 공무원은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생기는 갈등까지 조절해주는 중재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 베트남과 중국 출신의 이주 여성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다문화 가정 지원 업무에서 투입이 돼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각 지자체에서 외국인 공무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외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부분도 내가 가서 통역하고 제가 한국어 와서 이제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겪은 제가 이제 나중에 후에도 이제 저처럼 어렵게 겪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본인들이 예. 한국 생활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어려움도 겪고 불편함도 그렇습니다. 겪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네. 국내에 정착하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주변만 봐도 외국인들 정말 많잖아요. 네. 이렇게 외국인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생기는 문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 공무원들에 대한 역할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국인 공무원이라는 게 이제 파격 채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방금 전에 누구죠? 장 아크람 씨 같은 경우 완전 뭐 억양 같은 게 한국인일 정도로 너무 유창하신데 다문화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들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조금 재밌는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분이 직장인이 되시면서 뭐 내가 얼마나 일을 하고 얼마나 잠을 자고 또 여가 시간으로는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나 이렇게 계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네. 전 6시간 정도 자는 것 같고요. 한 5-6시간 정도 일하고 한 3-4시간 여가 시간을 활용한 것 같은데 김승재 아나운서는 어떤가요? 그렇게 날로 먹으면 일을 적어도 한 12시간 이상 해야죠. 5시간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농담이고 오늘 그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 직장인들 하루 일과 조사하셨나 봐요? 네, 조금 비슷합니다.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460명을 대상으로 이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일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네. 했는데요. 네. 그 결과 요즘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6시간 취침을 하고요. 예. 아침 식사는 대부분 하지 않고 네. 또 1시간 전후에 시간을 걸려서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랬군요. 또한 직장인들은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소식에 직장인분들이 얼마나 공감하실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 하루 근무 시간이 10시간이면 꽤 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긴 편이긴 한데 이 근무 시간을요. 기상과 출근 그리고 퇴근 시간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낸 건데요. 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응답자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하루에 약 6시간 12분 정도로 나타났고 또 기상 시간은 아침 6시 48분쯤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출근 시간은 평균 한 39분 정도 걸리고요. 출근 소요 시간은 출근 준비 시간이 39분 정도 걸리고 40분 정도? 네.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5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퇴근 시간은 저녁 7시 8분쯤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하루에 약 10시간 46분 정도를 직장에서 보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13시간 정도에서 7시간을 자니까 네. 실질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많지 않다는 건데 네. 또 직장에 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야근이잖아요. 그렇죠. 야근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네, 야근에 대한 조사가 물론 있었습니다. 네. 야근 횟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 평균 3.5일 네, 야근하는 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퇴근한 날은 평균 1.5일에 그쳤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절반 이상은 대부분 야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일주일의 절반 이상이 야근이라는 게 참 씁쓸한데요. 근데 뭐 직장 생활이 스트레스만 있다면 누가 다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성과가 좋다거나 보람이 있으니까 또 원동력이 돼서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이렇게 예. 물어봤더니 네. 굉장히 공감이 갈 만한 대답입니다. 연봉이 올랐을 때. 돈이죠. 네, 그렇죠. 예. 연봉이 올랐을 때라고 입을 예. 모았는데요. 보수가 오르는 것은 물론 그만큼 업무 능력이 인정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기쁜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 생활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첫 번째가 단연 부모님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배우자나 애인 그리고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대답도 생각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좀 공감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요즘 직장인들 주 5일이잖아요. 네. 대부분이. 저희는 못 그러지만 토일 쉬시니까 너무 뭐 일 많이 하신다 불만 갖지 마시고 또 가족도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고군분투 중인 모든 직장인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의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면접 합격의 공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판타스틱 면접 백서입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하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임송하 강사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 준비 오셨습니까? 네, 이제 대부분 대기업 공채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인데요. 네네. 이 시기에 이제 가장 서류 접수가 이제 또 핫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네, 바로 항공사 이제 중반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을 시작으로 이제 LCC라고 하죠. 네. 이제 승무원 공채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도 그렇고요. 요즘 가까운 거리는 웬만하면 저비용 항공사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 뭐 몇 번 타보긴 했는데 네. 그다지 기억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왜 저비용인가? 저는 그런 좀 불리한 대우를 받긴 했죠. 그래도 요즘 비용 대비 서비스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그 승무원 지망하는 분들이 이제 이 저비용 항공사에도 실제로 지원을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이제 아나운서 준비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네. 왜 이제 정말 이제 3, 4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카메라가 있는 어디든 그렇죠. 가죠. 그렇죠. 네. 어디든 가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도 예전에는 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아니면 안가에서 이제 승무원이면 된다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저비용 항공사 이제 공채를 노려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네. 오늘은 좀 LCC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이게, 이런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생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도 굉장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비스도 굉장히 늘어나고 해서 좀 이제 채용 규모를 늘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특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오늘 한번 네,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이게 현재 채용되고 있는 그 LCC 저비용 네. 항공사는 어디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부산 에어부산이랑 에어부산이요? 에어서울이 네네.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부산이랑 에어서울 중심으로 오늘 좀 이제 꾸며 볼 텐데요. 예. 먼저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13일까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특징적인 걸 좀 살펴보자면 이제 증명 사진을 부착하지를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영이 보통 좀 까다로운 것이 보통 이제 아무거나 자신이 자신 있어 하는 것으로 이제 25m 완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유형으로 네, 아, 수영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개형이든 뭐 개구리 수영 안 되고 어디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그렇군요. 거죠. 예. 네. 네. 또 들어보니까 이 에어부산이 인적성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네. 다른 LCC는 인적성 검사를 안 합니까? 네, 그렇죠. 아. 이제 보통 LCC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 검사를 안 하는 편이 많은데 네. 에어부산은 인적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부산 까다롭네요. 네, 그렇죠. 예. 기업과 잘 맞는 인재를 찾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까다롭게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에어부산 말고 또 LCC에서 어떤 그 채용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에어 서울이라는 네 이제 에어 서울이요? LCC 네 항공사가 이제 채용을 진행 중인데 예. 특징적인 것은 이 에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최초 채용입니다. 정말 그렇군요. 만약에 이번에 들어가시게 되면 1기 승무원이 되시는 행운을 그렇군요. 누리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에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채용 규모가 좀 많은 편일 것 같고요. 예. 네 조금 이게 최초 채용이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좀, 몰리겠네요. 네, 아무래도 많이 몰리고 또 그러니까요. 이제 채용 기준이 어떻게 보면 아직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정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초기에 이제 아직 준비가 좀 미흡하신 분들이라도 뭔가 이제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잘 보여주시면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원 자격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최초 채용이다 보니까 지원할 네. 때 좀 이제 기준을 좀 낮춰준 편이에요. 일단 네. 지원은 16일까지 가능하고요. 2년제 학사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고 예. 어학 점수가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 점수가 어떤 점수든지 간에 상관없고요. 물론 일본어랑 중국어를 우대하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뭐 면접에서 특징 같은 거 없나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최초 채용이라 네, 아직 뭔가 이렇게 딱 정보들이 갖춰진 건 없지만 네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최초기다 보니까 예예. 앞으로 이제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좀 담력이 있고 좀
자신만의 어떤 뭐랄까 좀 친구들이 대담한 스타일의 친구들을 원하지 좀 않을까. 밝은 이미지도 그렇고요. 네. 그런 것들. 근데 또 아무래도 이번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노련하게 정말 이게 막 실수가 많지 않게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친구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장수생이라고 하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준비했는데 잘 채용이 안 된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게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 둘 다 아시아나 그룹이잖아요. 아시아나 네, 그렇죠. 그룹이 특히나 포즈를 되게 중요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아시아나가 뭐 예. 어떤 승무원이든지 간에 뭐 단정한 자세는 예. 중요하겠지만 좀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리가 딱 붙어서 이제 일자로 떨어지는 것을 좀 선호를 때. 해요. 네, 예, 앉았을 때도 그렇고 섰을 때도 그렇게 네. 무릎이 딱 붙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군요. 좀 스트레칭이나 바른 자세 유지를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승무원 하면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채용이 참 까다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LCC 같은 경우는 뭐 일반 그런 대형 항공사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네, 특징을 좀 몇 가지 짚어드리자면 우선 좀 서류 채용이 좀 까다로워요. 까다롭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서류에서 이제 거르는 폭이 적은 반면에 예. 이제 LCC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서 좀 거르는 폭이 큽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30% 정도가 서류상으로 이제 채용이 되는 기준이고요. 나머지 70%는 탈락을 하기 때문에 서류에서 좀 승부수를 띄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보통 웬만하면 서류를 합격시켜주고 면접에서 이런 합격 당락을 결정할 것 같은데 예. 좀 의외인데요. 뭐 합격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까? 아 그렇죠. 정말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읽는 분 마음대로라고 할 정도로 좀 이제 기준이 명확치는 않지만 네. 그래도 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일본어, 중국어, 우대라고 써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네, 평소에 좀 이제 증장기적으로 보시고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제2외국어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간에 준비하기 힘든 게 바로 이 외국어가 아닌가 맞아요. 싶은데요. 네네. 평소에 뭐 이런 캐빈 크루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밖에 LCC 채용 특징을 좀 짚어볼까요? 이게 이제 대기업 채용에서 초기에는 좀 많이 있었다가 요즘에는 네. 많이 사라진 제도인데요. 장기 자랑해보라는 걸 아직도 많이 시키는 곳들이 많아요. 이러면 잘할 수 있는데요. 네. 아 정말 아쉽네요. 남자 승무원도 뽑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장기 자랑을 보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순발력이랑 담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정말 이제 LCC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까지 이제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떤 실수 없이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예.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담력 같은 거를 보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갑자기 해보라고 했을 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 장기 정도 작은 거라도 준비를 해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면접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왜 이제 항상 이제 뭐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중견 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보게 되면 예. 나는 언젠가 대기업을 갈 거야라는 생각을 가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CC 같은 경우에도 아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데를 가지 않고 여기에 정말 뼈를 묻겠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뽑아놓으면 다른 데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충성심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럼 결국에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잘 모았고 이 회사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냐로 판가름이 면접에서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 회사 기내식 메뉴는 뭐냐 같은 건 기본이고요. 네. 우리 회사 1층 카페에서 파는 음료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까지 묻는 경우들이 면접에서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야 되지 맞아요. 않을까 싶은데 네. 서류 전형 통과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 승무원은 그 서류보다는 면접 전형이 더 까다롭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면접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서류에서 많은 친구들이 탈락을 하고 이제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도 잠시 예. 이제 면접에서 또 대거 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1차 면접에서 이미지가 우리 항공사와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거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인성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면접이 좀 시간이 길어지고 하는데요. 그러면 첫 이미지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준비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걸음걸이, 미소,
보이스 이 세 가지가 너무 준비를 많이 해서 오히려 친구들이 탈락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방금 걸음걸이 뭐 미소, 보이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먼저 네. 걸음걸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선호하는 자세죠.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네. 다리를 일자로 이제 팔자 걸음이라든가 뭐 그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일자로 곧게 펴서 네. 걷는 연습을 해주시는 건 기본인데요. 네. 또 이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정말 연습한 워킹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걷는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허리 이렇게 펴고 어깨 몇 도로 해서 다리는 몇 도로 벌린 뒤 뭐 이런 느낌이 누가 봐도 드는 거 예. 있잖아요. 알파고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준비생 입장에서야 허리는 몇 도여야 되고 다리는 몇 도여야 되고이지 그냥 면접관은 이렇게 그냥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말 면접에 딱 가서는 이제 실전이다. 여태까지 내가 배운 것들 다 잊어버리고 자신감 있게 자연스럽게 네. 그냥 내가 승무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네. 연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지금 임소환 강사님 말씀대로 네. 그 시험 당일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걷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걸음걸이 어색하면 왠지 표정도 어색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같이 팔하고 발 같이 나가고 이렇게 그런 나가... 게 망하는 거죠 이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걸음걸이와 미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미소는 좀 평소에 정말 연습을 해야겠지만 예, 예. 이렇게 거울 보면서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게. 예. 억지 웃음이잖아요. 사실 이게 면접이 뭐 그렇게 기분이 좋겠어요. 정말 예. 긴장도 많이 되고 하는데 보통 이제 웃음을 지을 때 실수가 눈을 안 웃고 입만 웃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입술이 약간 짝짝이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거 거울을 좀 평소에 보고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또 이제 문제가 이게 아무래도 억지 웃음이다 보니 이렇게 웃고 있다가 내 차례가 끝나고 왔죠.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사람. 영혼 없어요. 네. 영혼 이탈되고. 네. 네. 무서워 보이죠. 약간 그렇습니다. 이중인격 같이. 그래서 갑자기 정색하면 좀 본 면접관도 네, 그렇죠. 저 친구 뭐야? 라고 당황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평소에 웃는 연습 그리고 거울을 보시면서 나의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시는 네.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자, 네. 다음은 이제 목소리인데요. 보이스. 어떤 말투가 좋을까요? 아, 이게 우리가 보통 딱 승무원 하면 생각나는 말투가 있잖아요. 네, 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친절한 거 너무 좋아요.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건데 이게 너무 친절하게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과해져서 아투, 아이 말투처럼 이렇게 되거나 네. 아니면 목소리가 너무 작아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승무원이라는 것은 친절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에서도 정말 내가 대담하게 이 비행기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담력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너무 목소리를 이렇게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 안에는 힘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네. 친절함은 이제 조사라고 하죠. 끝처리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처리를 해준다면 그 보이스 자체에는 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평소에들 많이 실제도 한번 해봐주세요. 네. 예. 예의가 중요합니다. 네. 이제 뭐 승무원이라고 하면 이제 보이스를 이제 뭐 복식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특히 중요한 게 인사 같은 거 할 때 처음 탈 때 네, 차렷 경례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거 걸렸을 때 굉장히 차분하게 잘 해야 되고 예. 뭐 네, 저는 어떻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좀 너무 친절하게 굳이 할 필요는 느낌.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좀 이렇게 강단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것도 알겠습니다. 좋지 않을까. 네. 네. 또 면접에서는 의상 고민도 참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컴퓨터 사인펜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위에는 하얀색, 아래는 검정색이지만 네. 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면접 의상인가요? 저 장례식룩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가장 깔끔하고 기본적이고 갖춰져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네. 흰색 이제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이게 중요한데 네. 사실 이제 뭐 LCC나 뭐 다른 항공사들 마찬가지로 이제 블라우스 색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예전에 한번 같이 살펴봤잖아요. 꼭 반드시 정말 차가운 톤에 정말
화이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백색이 내 피부톤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한 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약간 베이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예. 생각보다 이제 블라우스 색 자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본인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승무원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 걸음걸이, 네. 미소, 보이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저희 다시 보기로 또 확인은 가능하니까요. 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강사님, 이게 승무원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많고 또 네. 자리는 안정적이다 보니까 외국계 항공사, 외항사로 네. 눈을 돌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진짜 어떻습니까? 예. 네. 그런데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기 내가 영어를 못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외항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영어 정도만 갖춰지면 네.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영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 국내 항공사들 볼 때 정도의 영어 실력이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요. 예. 물론 이제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자주 쓰이는 제2외국어는 우대를 하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를 문턱을 좀 열어주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네. 외항사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신중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떤 겁니까? 아, 그렇죠. 이제 내가 한번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네,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예. 이게 외국계 기업들의 특징인데요. 면접에서 처음에 딱 지원을 했을 때 불합격하면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만큼 지원이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외국계 기업들의 좀 특징인데 네. 외항사도 마찬가지로 딱 지원을 하면 그 다음 분기에는 지원이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하시면 좀 신중하게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LCC 승무원 취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강사님, 마지막으로 승무원을 꿈꾸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승무원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대기업이다 하면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공모전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승무원 같은 경우는 정말 이미지로 뽑는 경우가 많아서 네. 불합격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뭐 그거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별로라서가 아니라 지원 기준에 안 맞아서이니까 너무 자존감 떨어지지 말고 그냥 그래 나를 몰아보면 나도 안 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내 자신감을 네. 좀 가지고 그냥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네. 기회가 아니어도 꼭 나에겐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판타스틱 면접뵙서 커리어 칼리지의 임소아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 마칠 시간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국의 고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채용 정보를 살펴보는 고용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구 대기 시간에서는 오늘 제약회사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네. 풀어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다섯 번의 출근, 두 번의 야근, 세 번의 미팅, 두 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 폭력이 자라면 캠퍼스에 폭력이 됩니다. 복도에 욕설이 자라면 거실에 욕설이 됩니다. 교실에 따돌림이 자라면 회사에 따돌림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라면 학교에 웃음이 자랍니다.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집니다. 안전한 공공연이 뭐예요? 전 국민이 함께하는 재난 대비 훈련이에요. 한마음 한뜻 안전 한국을 위해 국민의 마음이 모이면 안전은 더 커집니다. 안전한국 훈련은 국민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재난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을 준비하는 국민의 훈련. 우리 다 함께 안전하고 함께하면 안전은 더 커집니다.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돼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스마트폰을 시계하는 모바일 제로 타임. 스마트폰을 끄면 행복이 켜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모바일 제로 타임을 정해보세요. 잠정구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지역의 고용센터 연결해서 채용 정보를 살펴보는 고용 네트워크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성쌤과 함께 취업의 모든 궁금증을 날려버리는 시간이죠. 출고대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고용 네트워크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 지역의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고용 네트워크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인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인천 고용센터의 김성자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김성자 주무관입니다. 네. 네,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국제 다이아몬드 공업입니다. 네.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하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로서 공작기계 설치 및 정비원 한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작기계 전기 수리 가능자로 전기 전공자를 우대하며 CNC 수리 가능자 경력을 3년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네. 보수는 3,600만 원 수준이고요. 채용 시 구인이 마감되니 관심 있는 구직자는 워크넷에서 참조하여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업 어디입니까? 네, 다음 소식은 주식회사 PKFC 채용 소식입니다. 인천 남동구 은봉로 419번길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모집 직종은 자재구매 사무원으로 자재관리 또 외주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보조율 이상이고 경력은 2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이며 상여 2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구직자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5월 1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인천고용센터의 김성자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서울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서울 지역의 인재 구한 게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은 주식회사 원포유입니다.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 네트워크 통신 서비스 업체고요. 예. 모집 직종은 모바일 개발자 2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이며 주 5일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협의 후 조정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5월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 어디입니까? 네, 다음 알려드릴 소식은 주식회사 파워앤솔루션입니다.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에 위치한 전기, 전자, 전력, 장비 공급 서비스 업체로서 전력 설비 기술사, 초보 기술자 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전기공학 전공자, 공정업계 경력자, 그리고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접수는 5월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크넷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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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용네트워크 오늘은 인천과 서울 지역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취업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지요. 출고 없는 고민 대책기원 프로젝트 출고대기입니다. 네, 이 시간은요. 취업계 스타 강사죠. 네. 이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출고 대기 중인 네. 취업준비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성. 네. 태성 씨 만나는 게 좋아해서 예. 아, 떱니다.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말을 더듬고. 예, 그렇습니다. 예, 받음이 좀 안 좋으셨습니다. 자, 오늘 그 굉장히 예. 나비 넥타이가 인상적인데요. 예, 네. 저 아들 몰래 아들 거 이렇게 몰래 가져와서 했습니다. 아들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작은 걸로 저는 아들 거라는 게 예상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멋진 넥타이와 함께 오늘도 리얼 100%의 진짜 채용 얘기 계속되겠죠? 아니, 물론이죠. 네. 지난주에는 CJ그룹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질문을 받아보니까 네. 제약회사와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제약회사가 서류 접수를 시작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네. 많이 그 도움이 되는 것들을 뽑아왔으니까요. 네. 두 아나운서님들께서 예, 질문을 대신 학생처럼 알겠습니다. 읽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저희가 질문이 참 어렵긴 하지만 네. 좀 또 당해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사연 이은정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제약 영업 여자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약회사 영업 직무에 지원할까 생각 중인 여학생입니다. 듣기로는 제약 영업이 영업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던데 여자로서 할 수 있을까요?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또 스펙은 얼마나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학생 같지 않잖아요. 아나운서 같잖아요. 예, 그렇죠. 학생 같이 학생...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말을 아쉽네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학생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제약회사 하면 사실 이게 그 자동적으로 영업이 떠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여자였습니다. 영업 직무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이 제품을 판매하는 게 어렵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환경적으로 힘들다는 건지 어떤 얘기일까요? 예, 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적인 성향이 없는 친구들이 영업을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예. 만나달라.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거절도 당하거든요. 예. 거절당했을 때 멘붕 빠지면 이제 어려운 거죠. 거기에다가 제약 영업 자체에 특별한 또 환경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약 영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 중에서 제일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제약 영업 고객들이 예,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도 병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병원과 예. 약국, 병원들이 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 지역 성형외과 의사들이 우리 제주도 요번에 놀러 가는데 라고 뜬금없이 영업사원에게 전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런데 요즘에는 각종 규제도 많아지고 관리 감독도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져서 일반 영업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업사원 X 아치들이 있습니까? 아, 정말 안 되겠네요. 네. 영업사원 특성상 회사의 목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오가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재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강화된 규제가 생겼고 예.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약국하시거든요. 그런데 뭐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뭐 절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그 사원들이 오면은. 예.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되게 좋아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너무 이렇게 예. 오해를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계속해서 제약회사 영업직의 스펙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어떤 특별한 자격증이나 화려한 스펙은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취준생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방송을 여러 차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기업 비즈니스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을 기업에서 뽑는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제약 영업을 지원했는데 영어 점수가 나 몇 점이야? 컴활 자격증이 있어. 예를 들어 컴활 자격증이 있으면은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약을 잘 팔 수 있을까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유통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혹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그 원칙에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 스펙, 자격증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영업 직무이니만큼 소통도 잘하고 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 어필하면 또 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또 영업직이니까 체력도 예. 키우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예. 체력이 그렇죠. 좋아야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가 할 수 있겠냐. 예. 보통 남자 직원을 영업직은 떠올리게 되는 예. 남자의 직군으로 제가 떠올리게 되는데 예. 여자이면 어떻습니까? 영업이. 예.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컨설팅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약 영업에 입사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입사 연수를 받으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입사자 중에서 절반이 여자라서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여자 목소리를 좀 흉내내려고 했었는데. 하지 마세요. 예, 예, 그 방송에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예, 연아 씨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당신 목소리 아니에요. 예, 여자라서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중에서요. 한국 CEO 5명이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럼 한번 질문 더 드려볼게요. 예. 제약 영업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 게 중요할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약 영업 직무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고요. 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 면접에서요. 제약 영업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예.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것이 제약 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예. 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제약 영업은 크게 세 가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고객 개발을 해야 돼요. 예. 고객 개발을 발굴을 해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개발된 고객들이 우리 약국에서 우리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모션이라든가 관계 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기존 고객을 관리해야 돼요. 기존 고객들의 재고도 관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의 현장의 목소리에서 니즈를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걸 위해서는 뭐 행사 관리라든가 생일까지 챙겨주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약 영업의 종류를 보시면요. 크게 ETC와 OTC 영업으로 나누는데요. 이건 예. 이제 내가 만나는 고객과 다루는 의약품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건데요. 먼저 OTC를 말씀드리면 예. Over the Counter Drug이라고 해서요. 발음에는 좀 지적하지 마시고요. Over the 뭐라고요? Over the Counter Drug. 아, Counter Drug. 예. 예. 약국, 일반 약국과 약국을 대상으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그런 영업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국에 가서 제가 요즘에 암이 호전되지 않으니까 포지오티닙 성분이 있는 약 좀 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약국 가서 그냥 겔포스 주세요. 뭐 네. 용각산 아세요? 용각산? 네. 박카스 주세요. 네, 예, 그런 거. 예. 용각산 주세요. 박카스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용각산을 아시는 거 보니까 연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 드러납니다. 네, 예. 그렇다면 ETC는 자연스럽게 병원 쪽이겠네요. 우리 그렇죠. 약자가 어떻게 됩니까? ETC. 예. Ethical drug. Ethical, ethic, th 발음입니다. Ethical drug인데요. 예. 종합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그런 영업이고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ETC 안에는 로컬 영업과 종합병원 영업으로 나눠지는데요. 로컬 예. 영업은 개인 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고요. 여기는 원장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품선정위원회와 교수들이 같이 약품을 선정하기 때문에 네. 영업사원의 전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병원 가면은 서류 가방 들고 계신 분들 가끔 볼 수 있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 제약회사 영업직원이 아닐까 싶은데 예. 이분들 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 종합병원에 가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고민 상담자를 위해서 제약회사 합격에 필요한 역량 좀 알려주시죠. 네. 예. 합격하는 데 필요한 역량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커뮤니케이션이 많겠죠. 영업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할 거고요. 협상력과 친화력이 같이 필요하고요. 제약 영업인 경우에는 특히나 질환과 의약품에 대한 지식, 요거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예, 이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영업 잘하려면 예. 이건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 술을 잘 마셔야 된다. 이거 예. 술 못 마셔가지고 예. 제약회사 영업하다가 그만두신 분 예.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제약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서도 술이 되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 이게 선입견이기도 하고 사실이 요즘에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관계중심적인 영업을 했기 때문에 술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었는데 예. 요즘에는 영업 방법론, 영업 체계들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어서 영업을 좀 달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 주위에는 술 한 방울도 못 마시면서
영업을 잘하는 최고의 영업 자리에 오른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술을 잘 못 마시거든요. 그런데 회사 생활을 오래 했고요. 다들 제가 술 잘 마시는지 알아요. 자, 다음에 잘 드실 것 같은데. 예, 기회가 되면 특강을 한번 할게요. 술 안 먹고도 먹은 것처럼 보이는 방법 이런 식으로. 네.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중요하다고 하지만 안 먹어도 중요한 할 수 잘할 수 있다. 안 먹어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술 먹은 것 같은 그 분위기를 원하고 소통을 원하고 공감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걸 해주면 됩니다. 네, 뭐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술 못 먹는다고 해서 나는 영업직을 할 수 없다 이런 편견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고민 상담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자, 제약업종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제약업 지원 준비하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곧 보령제약 서류 접수가 마감되는데요. 워낙 여기저기 많이 써서 그런지 제가 쓴 자소서들을 보면 다 그게 그거네요. 자소서를 작성할 때 제약업종만의 비법, 노하우가 있을까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카더라 말고 태성쌤의 진짜 합격 비법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상처하신 거죠? 그렇게 해야죠. 네. 저기 그 졸업 유예를 한 7년 정도 하신 학생의 목소리. 예. 네. 그렇다면 뭐 이렇게 우리 취준생들이 사실 불안하니까 이런 카더라에 많이 의존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럴 때 태성 쌤의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예. 네. 기업 관점에서는요, 자기 소개서를 왜 보려고 할까요? 이게 글을 잘 쓰는지 여부를 평가하려고 할까요? 볼까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글을 잘 쓰기 위한 노력,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할애하는데 중요한 것은 따로 있죠. 알고 계시죠? 뭘까요? 인재상과 역량, 그렇죠. 직무 역량. 아주 최고입니다. 써 있는 걸 너무 잘 읽습니다. 네, 써 있습니다. 예, 관점의 전환, 그러니까 지원자 관점에서 기업의 채용팀장의 입장으로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채용팀이 보는 것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의 이 직무에 이거를 잘 알고 있고 잘 어울리느냐, 궁합이 맞느냐 여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 입장에서는 지원 기업의 인재상과 직무 역량 확인하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겁니다. 그리고 내 경험이 여기에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얘기를 해나가는데 어떻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두 갈식으로 스타 기법 이용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시면 잘 읽어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공식이었죠. 자소서 그 쓸 때마다 첫 문장도 못 쓰고 머리 쥐어 싸매는 분들이 많은데 궁금한 것이 뭐냐면 어떤 그 진심, 자기의 얘기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진심이 담긴 좀 투박한 게 더 낫다는 거죠? 그게 더 낫습니다. 세련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 쓰려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소개를 해주시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소개서는 연애 편지와 같다. 연애 편지. 잘 못 썼었어요. 아, 그건 믿을 수는 없고요. 일단 지원자 입장에서는 구애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나랑 사귀어줘, 나랑 결혼해줘라는 구애 편지를 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연애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연애 편지를 평균 100에서 150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 100에서 150대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50통의 편지를 쫙 펼쳐놓고 누구를 만날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썼는데 상대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대를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 한 번만 만나줘봐. 나하고 한번 만나주면 나하고 결혼해주면 내가 뭐든지 해줄 수 있거든?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럼 상대방이 만나줄까요? 아니요. 겁나죠. 그렇죠. 부담스럽고 섬뜩한데. 그렇죠. 아마도 뭐 사람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방법이 그래서 달라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질문자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질문 주신 분은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은데 그게 그 같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경우는 합격하기 어려워요. 제가 팁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내 자소서를 완성하신 다음에 내가 지원한 제약 말고 다른 업종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글에다가 통신사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내가 영업을 지원했으면 영업 말고 기술 지원 뭐 이런 걸 넣어보는 겁니다. 그리고선 다시 읽어보세요. 그랬는데도 글이 잘 읽혔어요. 그러면은 탈락할 확률이 99%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까 제가 그 연애 편지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윤정 아나운서가 행복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나운서가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연애 편지를 딱 읽었는데 편지에 나만을 위한 사연이 없어요. 그리고 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들만의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내 이름 대신, 윤정이라는 이름 대신에 은희라는 이름을 넣었었는데도 말이 잘 돼. 그런 사람 만나실 겁니까?
안 만나죠. 안 만나죠. 네. 똑같은 겁니다. 지원 회사, 지원 직무만을 위한. 절대로 안 만납니다. 그죠? 예. 흥분되죠. 예. 이 지원 회사, 지원 직무만을 위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런 자소서가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내가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내가 이걸 왜 봐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학업종을 지원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재학에서 쓰는 그 언어, 그리고 이쪽의 시장, 이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이쪽 제약 시장과 제약 회사만을 위한, 이 회사만을 위한 어떤 차별화된 의약품 공부,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소서 많이 썼다고 중요한 게 아닌 것이, 회사만 바꿨을 때도 어색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똑같은 그렇죠. 천편일률적의 자소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항상 그 회사를 위한 예. 특징 같은 걸 잘 드러내야 된다. 그렇죠. 중요하겠군요. 예. 그 홈페이지에 답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홈페이지에 그쵸? 대부분이 답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한 70%는 있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회계보고서에서 사업 내용이라는 부분 보시면 대부분 커버 될 겁니다. 가슴이 벅찰 정도의 정보들이 들어올 그렇군요. 겁니다. 네, 돈 들이지 마시고요. 홈페이지 자세하게 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이윤정 아나운서 마지막 고민 사연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제약업종 어려워요. 태성쌤의 방송과 책은 모조리 찾아보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기업 분석을 항상 강조하시는데 제약 쪽은 너무 어렵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냥 태성쌤께서 직접 제약업종에서 관심 가져야 할 이슈나 화두, 시장 상황을 잡정보센터에서 알려주세요. 이분 되게 네. 날로 드시려고 하는데요. 예. 다이렉트 사연자인데 예.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 좀 급해 보이는데요. 바로 예. 조언 좀 해주시죠. 질문자에게 우선 박수를 쳐드릴게요. 그 기업 분석을 먼저 하려고 해요. 그게 네.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하세요.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날로 먹으려는 질문자를 위해서 제가 알토랑 같은 선물을 좀 드릴게요. 예. 그 관심 가져야 될 이슈와 어떤 현황, 이거 몇 가지 키워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네. 자수서와 면접에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얼른 소개해 주시죠. 예, 첫 번째 고령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65세 인구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예요. 13%. 예, 그 고령화 속도 자체도 현재보다 두 배에서 세 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 이거에 따라서 성인 질환,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것들이 질병이 증가되고 있고요. 만성 질환 관련된 원예 처방량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1인당 약제비도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자수서에 녹이는 거예요. 그냥 고령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요거를 고령화 속도가 얼만큼 되고 있고 우리의 퍼센트는 얼만큼 되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여기다 자수에다 집어넣어서 이거에 대한 대비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풀어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고령화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의료 쪽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예. 고령 관련 이슈나 예. 지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 뭘까요? 네. 사업 다각화라는 네네네.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Evolution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약 쪽에서 쓰는 거. Evolution. 예. Evolution. 예. Evolution. 이게 Eve와 예. Evolution의 합성어인데요. Evolution과 Eve를 합친 거군요. 그렇죠. Eve, 예. 여성. 그리고 Evolution, 혁신. 그러니까 제약 쪽에서도 여성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의약품의 의미는 질병을 고치는 약이다. 그래서 제약사도 포커스를 거기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의약품이라는 것은 건강한 삶과 질병 예방을 위한 그런 것이 바로 약이다라는 의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브 볼루션. 예. 이브 볼루션. 아담 볼루션은 없습니까?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제약회사의 예. 영역이 점점 좀 넓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여성을 공략한 헬스케어 그리고 또 예. 뭐 화장품 등의 개발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아,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 여성에 대한 뭐 헬스케어 화장품 얘기하셨는데요. 실제 어제 제약사에서 면접 본 친구가 저녁에 어허.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예.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선생님 했던 게 제약사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진출하려고 한다. 전략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면접 질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군요. 제약사에서 이제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 그리고 다양화를 하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이 대표적인 경우죠. 한미약품이 6건의 초대형 신약 기술 개발해서 그렇죠. 수출해서 8조. 예, 이거는 국내 제약사 수출 실적의 6배, 전체 다 합한 거의 6배 그렇습니다.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추세가 ETC, 그러니까 전문 의약품에서
화장품, 일반 의약품, 건강약품, 뭐 화장 생활용품 이런 쪽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숙취 해소, 뭐 피로 회복, 아니면 뭐 벌침 이용한 피부 트러블 해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쪽. 이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쪽으로 확대되고 예. 있는 확대도 되고 있고 집중적으로 비용도 투자하고 있고 예.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한미 약품이 이 신약 개발로 소위 말하는 대단하죠. 대박을 예. 터뜨렸던 예. 거 아닙니까? 대단금도 엄청났고요. 여기가 예. 영업이익이 36억이었는데요. R&D를 1,300억을 넘게 투자를 했어요. 회장님이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자의 고민에 도움이 되었길 좀 바라고요. 네. 오늘도 역시 노하우를 아주 탈탈 저희가 털어냈습니다. 선생님 예. 마지막으로 오늘도 실제 기업 채용팀장의 예. 비밀노트 공개해 주시죠. 비밀노트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 입사를 위해서는요. 제약회사 용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용어는 홈페이지나 다트 아까 얘기했던 거기 보시면 아시고요. 오늘 제가 얘기했던 ETC, OTC, 신약 복합제, 뭐 일상 이상 삼상 뭐 이런 용어 여기 다 나오거든요. 그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소서에 활용하시면 큰 도움 될 겁니다. 네, 오늘 그 잡정보센터 2부 다시 보기 하시면서 꼭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결하게 네. 와닿는 한 줄이었습니다. 채용 제약회사 입사를 원한다면 제약회사 용어를 써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훈 씨 오늘 소감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저 아직도 배고픕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제대로 달릴 수 있도록 네. 굉장히 부지런히 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스펙업 사이트에서 김태성 치면은 거의 하나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예. 거기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알토란 같은 진짜 채용 얘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위포트의 김태성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환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